안녕하세요. 언제나 간단 건강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건 스낵. 오늘은 당근을 맛있게 네 번째 시간으로 전편들과 마찬가지로 오트몬드로 도우를 만들고 찐 당근과 캐슈넛과 고구마 가루로 만든 크럼블을 올린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오트몬드 당근 크럼블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크럼블을 준비해 볼 텐데요. 당근을 찜기에 쪄서 잘 으깨주시고 물론 물기에 상관없이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캐슈넛은 잘게 부셔서 당근과 섞어주시고 고구마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잘 섞어서 당근에 넣고 섞어주시는데요. 반죽을 하듯이 치대지 마시고 그냥 주걱으로 가르듯이 하면서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하면 오늘 작업의 60%는 끝난 셈이고요. 이제 쿠키 도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섞였으면 오늘도 반죽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누르고 뒤집고를 5분 정도만 하고 나서 만져보면 다루기 딱 좋은 반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반죽을 18cm by 12cm 크기로 늘려주고 반죽이 무르기 때문에 꾹꾹 누르면서 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크럼블 반죽을 올려서 골고루 펴주고 크럼블을 올릴 때는 틀이 있으면 편하지만 없을 때는 이렇게 잇몸으로 떼워야죠. 먼저 길이로 반으로 나눈 다음에 3cm 간격으로 잘라서 12개 조각으로 자르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오븐에 넣을 준비가 모두 끝났고요. 이렇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히면서 잘 건조된 상태고요. 만져보면 도우는 잘 구워졌지만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요. 크럼블 부분은 많이 건조되어서 살짝 촉촉하면서 살짝 무른 느낌입니다. 잘라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갈라집니다. 한입 먹어보면 고소한 도우의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진가 동시에 적당히 달달하면서 살짝살짝 씹히는 캐슈넛의 고소함이 더해진 당근 크럼블의 맛과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담백한 맛이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